세트에는 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인데요. 그동안은 신대근 선수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최근 뭐 건강상의 이유로 신대근 선수가 WC 예선전 뭐 포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얼굴을 다시 한번 또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신대근 선수의 그런 초반 시즌 초반에 그런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태라면 에텍스홀이 비단 뭐 4강을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올림픽 하잖아요. 금은동 뭐 딸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신대근 선수의 역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대근 선수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오늘 뭐 거의 한 달여 만에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약이 어느 정도까지 왔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움직이는 역시 적음이야. 김민철이 등장합니다. 네, 김민철 선수 뭐 신대근 선수에 비해서 성적도 좋고 최근에 이제 공식전 3연패로 고전하고 있다가 연패를 끊으면서 뭔가 페이스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인규 선수에게 스타1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연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가 거듭되면서 쌓였었던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중요고비에서 본인도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허리를 맞췄는데 경기 팀에게 선사할 수 있을까요? 신대근과 김민철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안티가 조선소 상단입니다. 붉은색 신대근 선수 오랜만에 등장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대근 선수의 저그 진영이었고요. 이어서 아래쪽 파란색 저그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김민철 선수가 이 맵에서 다섯 번 등장해서 3승 2패 그리고 최근 2연속 김민철 출전하면서 지금까지 포함하는데 3연속 출전인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신대근 오랜만에 등장. 게다가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신대근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악연이랄까요? 인연들이 조금은 아직 김민철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로토스가 최근 들어서 백동준, 조성호 선수가 나갔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대근 선수가 두 번 연속 나와서 다 실패를 하고 나서 테란이 에스텍스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테란이 성공을 두 번이나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대근 선수가 이 맵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는 예, 분명히 신대근 선수는 뭔가 예, 색다른 것들 아니면 또 확실한 운영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 순간이겠죠. 왜냐하면 그 티빙 스타리그에서 김민철 선수와의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신대근 선수가 김민철 선수를 본 경기에서 잡고 재경기에서 잡고 재재경기까지 잡아내면서 결국 8강에 진출하는 성공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김민철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리벤지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본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갚아줘야 될 게 개인 리그에서 쌓여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빌드 자체에는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예, 서로 앞마당을 가져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앞마당을 노리는 빠른 살란못 이런 것들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티가 조선소에서는 STX 소울팀에서 초창기에 역시 이제 그러니까 이번 프로리그가 시작되고 나서 안티가 조선소가 사용이 될 때 신대근 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맵을 전담하다시피 이제 안티가 조선소에서 많이 나오던 선수이니만큼 조금 더 이제 맵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가스를 먼저 올렸죠. 네, 선가스 선수가 네 부하장판 이후에 살람 보치기 전에 벌써 이제 가스를 올라가고 이것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초반부터 뭐 저글링 발업 빨리 눌러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글링 발업을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맹독충 기지를 올려서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다 보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신중히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진 김민철이 그 상대편 진영을 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김민철이 나온다는 예상을 하면서 신대근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김민철은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리그 듀얼에서 정윤종 이신영 선수에게 2패로 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게임 단전에서 스타2에 출격을 해서 이재동 선수에게 지면서 뭔가 이제 김민철 선수가 스타2에서 꼬인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역시 스타2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네.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방법 일단은 대사 촉진을 선택을 했는데 네. 신대근 역시 약간의 조금은 느낀 했었습니다만 같이 또 선택을 그렇죠. 했고요. 예. 보고 빠졌어요. 신대근 선수가 상대방 그 살란못 위에 보면 저렇게 초록색 물이 부르르 막 떨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보고 빠르게
발업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맞춰줬습니다. 신대곤 선수 역시나. 네. 그렇습니다. 맹독충둥지가 두 선수 모두 다 올라가는데 일단은 건물 자체 그리고 업그레이드 자체는 역시 선가스를 한쪽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가시촉수까지 올라가면서 뭔가 수비적인 형태의 맹독충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신대근 선수의 상황이고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초중반에 상대방을 흔들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예, 정울림과 맹독충을 적극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여왕도 잡아주려는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일벌레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선수이니만큼 그런 힘을 신대근 선수가 역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비 안마랑 쪽 수비 라인은 대단히 좋아요. 저기 신대근 선수는요. 네. 뭐 정찰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수비를 좀 보일 수 있는 거고 본질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가스통이랑 산란못 신대근 선수의 본진 쪽에 이렇게 여왕이 잘 품고 있어요. 바리게이트를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입구 쪽에서도 이제 여왕 두기와 그 다음에 가시촉수 맹독충둥지를 안마랑 쪽 입구 쪽에다가 지으면서 따로 이제 뭐 심시티가 필요 없게끔 이렇게 건물 배치를 잘 했습니다. 워낙 파고드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글링의 전술적인 운영을 통해서 초반에 이득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좋죠. 네. 네. 자, 신대근이 먼저 중앙지의 감시탑을 점거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회철을 하나 더 펼쳤는데 부화장을 9시에 선수, 네. 하지만 김민철 선수는 가스 채취 4가스를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빠른 테크도 가능하고 뭐 둥지탑도 가능한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멀티 확장 위주의 그런 공격은 신대근 선수 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멀티를 지금은 빨리 가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통을 빨리 지으면서 번식지를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퀴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이제 번식지가 빨리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감염충이죠. 예, 감염충을 적극적으로 감염충을 어찌됐든 간에 먼저 확보를 하게 되면은 멀티가 하나 없는 상태에서의 화력전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힘을 감염충을 가진 쪽이 보유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순식간에 약간 스턴된 듯한 느낌이 있었죠. 예, 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절반이 전멸해버렸습니다. 그쵸. 멀티 한번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대가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에 그 맹독충은 조심해야 될 유닛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들어가는 자원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네. 밸런스 잘못 맞추는 순간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건 돈에 그냥 공중에 돈 뿌리는 겁니다. 자폭이죠. 자폭 이렇게 되면은요. 전술 자체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맹독충 하나로 상대방의 저글링을 6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저글링 하나로는 맹독충 상대방의 맹독충 하나를 잡았으니까 네! 골차파시죠. 자, 이런 거 저글링 하나만 보내서 하나 가지고는 안 좋기 때문에 두 번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이거 그냥 아이고 그냥 예, 계속 때려주면서 맹독충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두 번째 부화장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네 일꾼 부치기가 너무 골차피도 잘 안쪽으로 붙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네. 여기에 계속 신경 쓰게 해주고 일단은 병원금 분비선을 지금 딱 업그레이드가 거의 이제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타이밍은 일단은 김민철 선수가 끌 수 있는 것 상황입니다. 네. 자, 왼쪽으로 저글링이 올라가는데요. 예. 저글링 양 많고 여왕도 있습니다. 예, 번식지가 올라간 이후에 이제 감염충이 4개까지 지금 찍힌 상황이고. 맹독충! 터질 때마다 기가 막히네, 김민철. 예, 그리고 저글링 하나. 여왕 감염충! 여왕! 여왕 내주겠는데 여왕 내줍니다. 네, 이거는 뭐 김민철 선수가 잘하는 행동인데 신대원 선수도 당황만 있지 않았네요. 여왕 하나 지금은 끊어주면서 네, 지금까지 김민철 선수의 움직임 정말 깔끔했는데 이번 신대근 선수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네. 이건 쓰는 안 돼. 자, 뒤쪽 감염충 하나는 건들지 못했습니다. 네. 자, 세기가 확보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한번 뿌려주고요. 네. 슬쩍 묶죠. 네. 할 수 있다면 감염충을 어찌됐든 좀 잡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텐데 감염충이 몸을 사리면서 바퀴가 충원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순수 바퀴로는 지금 밀기 힘든 상황이고 네. 예, 2협제에 먼저 들어갔죠. 지금 신대근 선수가 자 신대근이 일단 매복 역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바퀴 일단 뒤쪽으로 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일단 감염충을 먼저 모았다는 그런 좀 이점을 좀 활용해서 좀 공격을 좀 걷어 공격의 이득을 좀 걷어줄 필요가 있는 쪽이 이제 김민철 선수거든요. 네, 드론은 먼저 일단 신대근 선수랑 지금 김민철 선수랑 드론 숫자를 거의 이제 맞춰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까지는 먼저 신대근 선수 쪽에서 자원 폭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쪽으로 아까는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는 김민철 선수가 좀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그 전략이긴 합니다. 네. 자 김민철 선수와 신대근 선수 지금 팽팽하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여왕 하나 내줬고 상대편의 저글링을 조금 맹독충으로 끊어내는 장면들은 뭐 김민철 선수가 잡아냈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중앙지역을 얻어내는 데서 원신백은 중앙지역 시야를 확보합니다. 네, 업그레이드는 지금은 신대건 선수가 2협제 먼저 눌렀고요. 박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요. 네. 그리고 이제 신대건 선수에 비해서 김민철 선수는 감염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충전이 됐을 때 먼저 이제 몰려져 있는 바퀴 쪽에다가 진균번식 활용을 하면서 바퀴로 들이받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감염총의 양이 꽤 많이 네. 쌓였거든요. 네. 자, 슬슬 일단은 감염층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네.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감염 숫자를 좀 맞춰주면서 좋은 위치에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신대근 선수라서 약간 그 진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줄 필요가 있는 신대근 선수예요. 네, 일단 뭐 감시군들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 이동합니다. 옆쪽의 길을 미리 한번 튀어나올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딱 보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대기 중. 다 파괴하지 않고 뒤쪽으로 뺍니다. 다시 한번 중앙 지역으로 회군합니다. 예, 압박만 가해주고 업그레이드가 네. 이제 2업이 될 때쯤 뭔가 이제 공격 시도를 하겠죠. 안 그러면은 지금은 저 바퀴에다가 감염충, 바퀴에다가 감염충을 많이 갖고 있는 감염충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지금은 김민철 선수 쪽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상대방이 그 센터 쪽으로 넓게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신대근 공 2업이 완료되는 순간 한번 덮칠 수도 있겠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철에 비해서 좀 앞서고 있으니까요. 네, 예. 감염충은 많은데 일단 바퀴 숫자는 신대근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런 점들을 지금 이용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는 만화가 지금, 많고 예, 업도 네. 지금 당장은 앞서고 있는 게 신대근 선수였는데 거의 다 따라왔고요. 지금 바퀴가 지금 20개 차이가 거의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염충 에너지는 김민철이 많지만 신대근 선수가 이 바퀴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술을 지금 쫙 펼치면 싸우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강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공 2업씩 양 선수가 모두 맞췄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돌아나옵니다. 자, 이러면 진균 한번 맞췄고 진균 달렸고 자, 감염충의 진균번식이 앞서는 게 중요한데 자, 진균 잘 들어갔어요. 자,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바퀴 숫자 좀 차이가 나서 자, 바깥의 공기 그리고 왼쪽의 공단을 서로 이제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 진균과 더불어서 지금은 뭐 감염대테랑까지 지금 붙여주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감염대테랑 다시 한번 던집니다. 자, 막탄을 확실히 날려주면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싸움 위쪽으로 병력들을 또 다시 한번 빼놓고 있습니다. 네, 상대 바퀴도 지금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감염충 관리, 예, 어쨌든 서로 간에 두 선수 모두 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손실 네. 유닛 91대 91. 굉장히 팽팽한 느낌. 네. 네, 그리고 신대건 선수도 감염충을 더욱더 좀 확충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감염충 지금 뽑고 있고요. 네. 자, 김민철도 이제 매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잠복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채워가면서 바퀴가 바로바로 이제 전장에 피가 빠져있는 바퀴까지도 지금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 기본 병력 유닛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김민철 선수가 그 감염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이 감염충의 진균 번식이라든가 감염된 테란 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잘못 클릭한 네, 것 퀸. 같죠? 자, 퀸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특공대를 클린 건데 근데 여왕은 잡아줬네요. 네. 감염충도 지금은 하나 잡힌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한번 저글링 밀어 넣으면서 한번 이런 그 병력의 진출 상당히 좋았습니다. 취소 한번 시켜줬고요. 자, 자신의 지역 6시, 중앙 6시를 얻어내면 상대편의 중앙 12시를 제거를 합니다. 네, 이런 그 어떤 기지는 상당히 김민철 선수가 좋아요. 저걸리 몇 개 집어 넣으면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퀴로 상대방의 센터를 밀고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은 이런 그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멀티 한번 취소시켜주는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자, 결국 이제 김민철 선수가 방일업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상대편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히드라가 섞였죠. 예, 히드라가 섞였으니까 자신도 지금은 히드라를 좀 낮춰주는 거지. 진균. 네, 자 진균. 진균 안 하고 아래쪽 돌려 진균. 자, 근데 히드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왼쪽에 있는 병력이 특공대 병력이 네 몰아서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왼쪽에 두 번째 보화장 쪽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그 신대근 선수의 히드라가 섞인 병력이라서 네. 진균으로 뭔가 이제 뿌리면서 상대방의 기본 병력을 한꺼번에 잡을 이럴 그 화력 자체가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대근 선수도 피가 빠진 이게 바퀴는 한번 이렇게 잠복을 걸어주면서 그 에너지를 채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히드라가 한번 더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균 번식 뿌리면서 싸우면은 화력 면에서는
자, 잠시만 뒤쪽 역시 히드라도 보충이 됐네요. 네. 여기 또 좋은 타이밍에 히드라가 또 보충이 됐고. 자, 진격 왼쪽으로 떠들고 중앙 강우충이 오른쪽은 가는듯해라. 네, 강우충이 더 많으면 근데 만화가 부족한가요? 자, 진격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왼쪽 아니니까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병력들을 아래쪽으로 밀어오는 것을 바로 진대금. 네, 서로 빨리 바퀴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또 여기 수비해야 되고요. 네, 진격, 강우충은 대단히 많은데 지금 기본 병력 싸움에서 밀려서 뒤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드라가 밀고 있는데 김민철. 히드라가 진짜 파괴력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잠깐 뺐다가 바퀴 추가되면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바퀴 추가하면서 위에서 병력들을 보내주는데 추가된 병력의 수, 약간의 속도가 좀 더딥니다. 하지만 오는 병력들은 확실히 많아요. 네, 비슷한 싸움만 해주게 되면 일단은 센터에 있는 부하장이 펼쳐진 상황이라서 대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대근 선수는. 근데 그, 이거 자, 잠복 숨어 있었고요. 네, 병력 차이가 좀 났어요. 이거 지금 왜 오른쪽에 있는 병력, 위쪽에 있는 병력들을 약간 느껴왔습니다. 합류가 예. 12시 멀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감염충이 많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라 저 감염증이 에너지가 완벽하게 돌아오기 전에 뭔가 지금은 승부를 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게 신대근 선수입니다. 그렇죠. 진균 네. 못 쓰게 계속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진균을 뭘 만화를 못 쓰게. 예. 계속 들어가서 기본 병력 싸움에서 어쨌든 차이가 났으니까 기본 병력으로 밀어서 저 감염증이 에너지가 돌아오기 전에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계속 내놓으죠 지금. 자, 히라리스크 뒤쪽에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그 화력이 확실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병원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신장은 없는데요. 네, 네, 적어도 이거 밀어내고 센터가 지출해야 되는 김민철이거든요. 감염증 증대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 부하장 센터에 있는 부하장까지 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본 병력을 계속 보내서 결국 이제 수비가 그러니까 공격이 지금 막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감염증에 에너지가 모일 만한 이런 시간이 자 만들어지면은 감염된 테란 나와가지고 시간 한번 확실히 김민철 선수의 후속 병력들도 무섭게 위에 올라오거든요. 네, 한번 밀어내서 자 여기서 한번 감염된 테란 던져줄 수 있나요? 자 뒤쪽으로 한번 더 일단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쪽에서 바퀴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밀어내겠는데요? 밀어내겠는데요? 예, 감염충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그 감염충이 뭔가 적극적으로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던 시점에 기본 병력 몰아서 상대방의 두 번째 부하장 쪽이나 이런 쪽에 타격을 줬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상태가 됐고 감염충이 그렇다면 이쪽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대근 선수는요. 감염충에서 나오는 테라는 인구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플러스 원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에요. 네. 자, 그 상황에서 인구수를 항상 1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김민철에 비해서 신대근 인구수 120대 밑으로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염증이 계속 이 잠복 상태에서 같이 이동을 해가면서 감염증 테라를 네. 만화가 될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 기본 병력에서 압도하지 못한 신대근 선수는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김민철 감염증을 그늘에서 편안하게 상대편하게 던질 것만 던져주네요. 네. 네, 이건 뭐 12시를 막는 게 아니라 본진까지 다 지금 쓸리게 생긴 상황이라서 네. 신대근 선수가 약간 좀 무리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기가 끝나게 생겼어요. 아, 김장독 스타일이네요. 완전 땅바닥에 파묻을 대로 파묻어버려고 나오지도 않아요. 합니다. 네. 네. 생각날 때마다 에너지 찰 때마다 이 감염된 테란 던져가면서 공격력에 지금 보탬이 되고 네. 예,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져서 결국 신대근 선수가 본진 완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상했습니다. 예, 밀리네요. 야, 이거 자은 상황은 더 신대근 선수가 좋았었는데 감염층 운영 그리고 감염층 것까지 살려줬던 김민철 선수가 한 개 한 개씩 이거 던지는 거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네.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볼 거 이제 생겼으니까 마무리를 예. 위해서. 아, 네. 아쉬워서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네. 잡을 만한 병력 자체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신대근 선수에게 인구수 14 더 떨어진다 신대근. 네. 12까지 지금은 떨어지면서 거의 남지 않았어요. 이젠. 네, 본진장 이제 완전히 밀어버렸고. 앞마당 지역까지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남은 인구수가 다인가요? 네. 네, 너무 아쉬운 거죠, 신대근 선수. 그렇죠. 네. 분명히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구수 0입니다. 네, 인구수가 제로가 됐고 거의 엘리미네이션 브릭인데요. 7대 김민철이게 됩니다. 예, 네. 김민철 선수가 감염충을 먼저 준비를 해가면서 중반 이후에 어떤 그 힘을 중반 이후로 좀 실었고 기본 병력에서 좀 앞서가고 멀티도 좀 약간 일찍 먹었었던 신대근 선수가 어느 정도 자신도 감염증을 갖고 있을 때 분명히 이제 대규모 전투에서 약간 미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경기를 끝내려다가 감염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공격을 막아버린 김민철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16강 TV 스타리그 리벤지를 제대로 해냈습니다.